아, 아침부터 이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우리 반 성적이 아주 개판이에요. 오늘 잠깐만. 선생님 얘기하는데 지금 만화책을 봐? 이상훈 나와. 에? 친구가 만화책 보도록 넌 보고 있어 임마. 아, 왜 날 때리는 거야? 자, 그래서 오늘부터 선생님 말씀하는데 팔짱을 껴? 이상훈 나와. 에? 친구가 너가 팔짱 안 껴주니까 혼자 팔짱을 끼지. 아,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게. 수화. 수학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. 아직까지도 덧셈 뺄셈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열 손가락만 있으면 너희들은 수학을 정복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2 더하기 4는 6이다. 아, 뭔 소리예요. 그렇게 따지면은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16은 열 손가락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. 맞아. 그러네. 그래. 애송이들 60일이다. 미술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미술 시간에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. 주제는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걸 자유롭게 그리면 돼요. 준비됐어요? 네.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다들 뭘 그렸는지 한번 볼까요? 어, 여자친구랑 헤어졌구나. 뭐야, 나 그린 거야? 너무 그렸네. 구독, 좋아요, 자아 여러분 눌러주세요. 스파이더맨 아우씨 거미. 넌 왜 종이를 구겨놨어? 아, 자유라면서요. 자유롭게 그리려서 몸에다 그린 거 아니에요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 몸에다 그림을 그리는 미친놈이 어딨니? 그게 나야. 종매. 자, 우리 반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. 우리 반 학생 중 한 명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. 훔쳐간 범인은 분명 이 중에 있을 겁니다.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주겠어요. 자, 모두 눈 감아. 가져간 사람은 손을 대기 바랍니다. 그래, 정직하게 얘기해 줘서 정말 고맙다. 그 잃어버렸다는 그 핸드폰, 그거 누구 핸드폰이지? 아, 제 핸드폰입니다. 이상훈 나와! 으아! 너! 아, 꼬리뼈 맞았어! 빨리 와! 이 새끼! 할게! 핸드폰을 우리 가져와!